우와. 우와. 오, 됐어요. 오, 빠르다. 오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를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삼성페이를 즐겨 사용해왔던 충순이가 함께 경험을 해봤는데요.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애플페이를 써봤는데 네. 삼성페이와 뭐가 다르게 느끼셨나요? 개인적으로 저는 예, 솔직히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아까 있었잖아요. 약간 차이? 약간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일단 처리 과정? 네.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의 그러니까 결제의 그 처리 과정이 아닌 이 보안상, 이 폰의 보안상을 해제하는 그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요. 예. 네. 아까 네. 비교를 해보니까 애플페이는 페이스 아이디로 바로 보안 해제가 되면서 결제 모드로 들어가는데 삼성페이는 카드를 꺼내고 지문인식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그쵸. 과정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혹시 얘도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야 하나? 그러니까 얼굴 형태 인식, 그러니까 인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삼성페이 자체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할 수 없는. 근데 실행이 되고 나서는 똑같다. 네.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인식하고 결제 처리 과정은 네,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나 뭐 똑같더라고요. 애플페이 결제하는 거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사이드 버튼을 두 번 딱딱 눌러주면은 바로 애플페이가 실행이 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이번에 해봤는데 벤티에서는 애플페이 결제 메뉴가 있고요. 백다방에서는 애플페이 결제 메뉴가 없고 카드 결제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카드 결제 것 같아요. 이걸로 거의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하고 우와. 우와. 됐어요. 너무 빠르다. 삼성페이는 마찬가지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아래에서 카드를 꺼낼 수 있고요. 대신 한 번 더 보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. 얼굴 인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보안 해제 과정이 더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결제가 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궁금한 거 네. 얘는 애플워치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. 얘는 갤럭시 워치도 그게 가능하나? 아, 아쉽게도 갤럭시 워치는 예전에 그러니까 워치 3 이전에 이제 삼성페이가 들어갔었지만 그게 무슨 법률적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후에는 단말기에서 빠졌습니다. 아. 네, 그거 유일하게 워치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티머니, 그 캐시비 네, 그걸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아. 버스나 지하철에서 티머니 아. 되는 곳은 또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요. 네, 하지만 고액의 금액. 예, 고액의 금액 이제 뭐 10만 원 넘어가는 5만 원 넘어가는 건 이제 그 결제가 어렵다는 거. 네. 아, 그런 차이가 있군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페이가 그래도 편하겠네요. 그렇죠? 어, 여러모로. 아무래도 먼저 시작했던 형태다 보니까 가맹점이 많다는 거. 네. 그거 우리가 꼭 그러니까 실물 카드가 없어도 페이로만 해 가지고 쭉쭉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. 그건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면 애플페이가 또? 아, 또 모르죠. 애플페이가. 아이고, 역시. 아직까지 애플페이가 갈 길이 멉니다. 야. 멀어요. 대중교통도 안 되고. 역시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점점 애플페이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